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NK전자요. MK전자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매수가 15,000원에 20%. 15,000원에 20% 비중 있으신데요. 네. 아, 이 종목 많이 하락했습니다. 9월 그리고 10월까지도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9월 초쯤에 제가 매수했는데, 예. 너무 많이 내려서 손절할 그런 기회도 놓치고 그래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예, 200일 이평선, 장기 평선이 걸려 있었던 14,000원을 이탈하고 나서 아주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MK전자입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2.62% 하락으로 1,780원 선 기록하면서 시청자님께서 손실을 크게 입고 계십니다. 30% 이상이시죠? 네. 예. MK전자 손쓸 수 없이 빠르게 하락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 의뢰해 주셨습니다. 박준현 운용영님 전략 주시죠. 시장님, 이거 그 반도체로 뭐가 사셨나요? 그렇죠. 반도체, 뭐, HBM 관련주, 뭐, 이렇게 해서 아, 제가 HBM 관련 종목 매수한 그거 거거든요. 사셨어요? 근데 너무 움직임도 없고, 너무 빠져가지고, 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근데 이제 살수 있는 방법을 좀. 이거 HBM 관련 종목 아니고요. 제가 왜 반도체 보고 샀냐 물어보냐면, 예산은 반도체 쪽으로 사셨으면 팔아야 되고요. 그 예사 실적 매출액은 상당히 많은 거 아시죠? 네. 예, 근데 예사 실적 매출액 잔위가 반도체 때문에 매출이 아니에요. 예사 실적에 나와 있는 찍힌 것 자체는 자회사 한국토지신착이라든가 MK 인베스트먼트인가요? 자회사들 실적들이 반영이 된 거예요. 예사의 본업 자체는 예사 이제 별도 법인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매출액이 얼마인지. 예사가 이제 반도체, 별도로 따지면 예사가 이제 반도체 쪽이니까. 반도체 쪽으로 따지면 예사 매출액 단위가 지금 1조 원짜리인데 별도로 보게 되면 예사 본업이거든요. 본업은 매출액이 5천억인데 지금 거의 매출액 정체입니다. 그다음에 본업 자체가 영업이익이 100억이니까 5천억에 100억이니까 영업이익률이 2%밖에 안 돼요.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돈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사가 이제 연결로 보시게 되게 되면 매출액 단위가 1조 원이 넘어가면서 작년도 800억인데 예사가 문제는 뭐냐면 영업이익 단위로 따지면 뭐 2018년도부터 여기 찍힌 거 보시게 되면 1000억이 넘어요. 근데 이제 예사 가치로 해당이 되는 것 자체가 지배주주 순이익이 예사 가치거든요. 매출액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예사가 영업이익은 1000억이 나는데 매년 반영되는 지배주주, 이 회사의 우리 시청자님도 하나의 주주니까 주주한테 반영된 목 자체는 거의 평균 200억 되고요. 작년도는 적자가 났어요. 영업이익은 800억이 났지만은. 그래서 예산은 가치 증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사가 지배주주로 따지면 자산이 4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예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300억짜리 주식이니까 주가는 쌉니다. 다만 이 예사가 외형에 비해서는 돈이 안 된다. 수익성이 안 좋다. 결국은 저는 예사에는 한국토지신탁의 실적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토지신탁을 봐야 되는데 한국토지신탁은 결국 부동산 회사지 않습니까? 예, 한국토지신탁이거든요, 이거죠. 예, 지금 한국토지신탁 오늘 신저가 나왔네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예산은 반도체로 보고 팔았으면 이거 파셔야 돼요. 이거 주가 못 갑니다. 예, 못 가는 거고, 토지신탁이라든가 이쪽 보고 같은 배당이라든가 가치를 보고 샀으면 제가 좀 기다려보라고 하겠는데, 이것 가지고 HBM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쪽으로 사셨으면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예산은 반도체 후공정과 관련해가지고 번딩 와이어라고, 후공정 쪽에 들어가는 각종, 선이라든가, 부품들, 정기적인 신호를 연결할 수 있는 와이어, 선이거든요.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매출액이 5천억인데 연간 100억이니까 거의 돈이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좋아진다 한다 하더라도 예사가 과거에 보시게 되면 2022년도 반도체 판이 좋을 때 SK하이닉스가 10조 원 이익이 날 때도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밖에 안 났어요. 반도체 판이 좋아지더라도 이 종목은 안 좋아져요. 다만 예사가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연결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MK인베스트먼트라든가 투자회사니까 그다음에 한국토지신탁이라든가 그들 회사들이 좋아지면 그에 따라서 예사 지분법 이익이 증가하면서 단기순이익이 증가되면서 그때 가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종목도 다 신저가지만은 이 종목은 이제 신저가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종목은 짧게 보셔야 돼요. 반도체로 보셨으면 저는 약간의 12,000원대 정도에 반등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게 빠를 겁니다. 기술적 반등 목표치 자체는 최근에 12,200원대니까 12,000원대에 벗어나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반도체로 보고 사셨으면
반드시 좀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예사가 제가 영업 전망 자체는 안 좋게 얘기했지만은 자산 대비해서 자산 총계가 4천억짜리고 시가총이 2,300억이니까 PBR상으로 지금 0.5배, 6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적잖은 회사는 아니니까 무리하게 손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12,000원 언저리 정도에서 교체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예, 전략 잘 세우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네, MK전자 계열사로 MK인베스트먼트, 해동 CNA, 유구광업 등등등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국토지신탁의 가치가 현재 전체 자산 가치 가운데서 크게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기업인데 2013년에 MK전자가 인수한 기업이네요. 본업 반도체보다 자회사 실적 비중이 높은 MK전자, 본업의 매출액은 정체되어 있고 영업이익률은 2% 수준이라는 점 지적을 했습니다. 반도체로 보셨다면 매도 의견, 목표가는 12,000원 설정했습니다.